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9월 무렵에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에 정당 투표, 비례대표의 재검표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을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폭탄선을 했습니다. 재판 진행을 못하겠다. 이유는 묻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법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선거가 바로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와 정당 투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선거 무효 소송이 치루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사람들은 정당 후보가 35명, 35개 이상, 투표지가 1.5m 이상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존에 응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함을 제대로 통과리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가 상당히 다를 것인데 그동안은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났는데 놀랍게도 법원이 자유기도 통일당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원의 투표함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1.5m가 넘는 여러분들 투표지를 수만 장 여러분 찍어가지고 35개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딱 맞춰서 뭡니까? 그렇게 예, 기표를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버리고 통갈이 갈아치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아마 6월 15일 날 오는 6월 15일 날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재검표를 다 원고 측 소송 뭐성 기각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버리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제야 전문가가 전국의 표본으로 꼭 전수를 하지 않더라도 7개 선거구에 대한 그런 소위 정당 투표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전부를 다 보지 않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어떤 식으로 요리했는가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되는데 지역구하고 똑같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표가 왕창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 빼앗은 득표수가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뭡니까?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그냥 더해 주는 겁니다. 그걸 수작으로 하면 복잡하지만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제야 전문가의 작업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 비례대표의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인천 계양, 광주 광역시 북구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2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주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열린민주당에게 지지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산 해운대 미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조작값 2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 더한 겁니다. 그 표가 마이너스 8,444표 더불어 시민당이 대준 것이 8,448표 득표수 증감을 위해서 동원된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8,44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수성구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15%인 7,745표를 빼앗아서 마이너스입니다. 더불어 신민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7,745 빼앗고 7,745 더해줬으니까 7,745 곱하기 2 하면은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옵니다. 다음 인천 계양구입니다. 미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 조작값 30%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이 4,693표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더불어 신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놀랍게도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 표에 손을 안 댔습니다. 조작값 0%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단계고 동시에 또 진행된 2단계 작업은 3개당 우파 성향이 강한 3개당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각각 50%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전국에 다 여러분들 사용된 것 같아요. 50%. 아, 여러분들이 50%인데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30%가 아니고 이게 50%일 겁니다. 이게 제가 고치하겠는데 모두 다 50%입니다. 모두 다. 여기 30%가 아니고 대구 수성도 50, 50, 50입니다. 모두 다 50. 가만 보시죠. 예. 3은 이거. 예.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에서 50%, 기독통일당에서 50%, 새벽당에서 50%, 요 대구 수성은 30% 맞는 거 아니에요. 30, 30, 30. 이걸 2733, 389, 98표 더하게 되면 3219거든요. 마이너스 3219 플러스 3219를 하는 겁니다. 예, 맞네요. 이게 예, 105표. 예. 예, 105표. 예, 이거 여러분도 50%가 아니고 대구 수성구는 30%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각각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예, 그게 마이너스 3219표입니다. 그걸 열린민주당에 플러스 3219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부산 해운대에서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열린민주당의 여러분 조작 규모란 것은 3219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100장당 30장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빼앗아가지고 그걸 열린민주당에 더해줬습니다. 마이너스 3315표 플러스 3315표. 인천 계양을 해서는 예, 국민의당이 얻은 100장당 50장, 기독통일당이 얻은 100장당 50장, 새벽당이 얻은 100장당 50장을 여러분들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2,152표입니다. 그걸 2,152표 대해준 겁니다. 총 조작 규모는 2,152의 2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 표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전국 상황이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상황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예. 서초구는 25% 예. 미래한국당 서울에는 전 대부분 40%를 적용한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친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25%입니다.
그럼 서초구는 왜 25%냐. 서초구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워낙 많기 때문에 40%를 조작하게 된 표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를 줄인 겁니다. 서울의 관악 종로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 조작값 40%를 적용해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 표를 얼마나 이름들 도둑질한 겁니까? 관악구만 하더라도 1,622표 곱하기 2가 사전투표 조작 규모입니다. 득표수 증가 감소 규모입니다. 2만 표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관악구만. 종로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1만 표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서초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 얼추 2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예, 서울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예, 그 훔친 것만큼 훔치면 이게 얼마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을 관악구에서 훔치게 되면 예, 그 수가 -5,205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두해준 +5,205표. 예, 총 조작 규모는 5,205표 곱하기 2인 겁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막 표를 다 막 그냥 예. 선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4월 초에 나왔던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지역구의 사전투표 조작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가 바로 이런 먼거 하니까 비례대표 2020년 4.15 총선의 비례대표 그래서 이제 전부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동일한 방식의 조작 방법을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했고 다만 차이는 조작값 100장당 몇 장을 훔칠 건가만 선거구보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서울의 40% 정도 규모는 얼마 정도 되냐. 지역구에서 가장 서울에 많이 조작을 한 데가 관악구입니다. 45%. 종로구가 황교안 후보에 대해 40%입니다. 그다음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지역구는 대부분 30%에서 25%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한 거죠. 그 미래한국당만 이런 표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다른 우파 성격에 강한 그런 정당인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도 표를 빼앗아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으니까. 선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적 선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2020년 4.15 총선만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고, 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1 지방선거입니다. 이것은 노태학과 박찬진의 작품입니다. 이 선거의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합니다. 단 조작값이 낮았습니다. 서울의 이름들 대부분 지역은 10%. 부산의 대부분 지역은 5%.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던 겁니다. 이게 이런 노태학 작품입니다. 이게 박찬진 작품입니다. 채용, 뭐 자녀 특혜 채용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선관위 구인 선관위원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출간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대통령 선거를 다룬 2권 3권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게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한말 멍청한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 멍청한 결정을 내려고 그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김씨 왕조하에서 북한의 동포들이 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이렇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이런 일에 직접 간접으로 부역하고 방관자로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20년, 30년, 50년, 100년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도 우리가 좀 하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